7강 사탄 말씀을 맡은 필리핀 세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허명숙 선교사입니다. 준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예. 잘 긍휼히 받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7강에서 결국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언지에 대한 부분들을 대면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드러나 있는 어떤 나타나 있는 증상들만 가지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급급해서 다른 길을 제시하려다가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탄이 나타나지도 않고요. 보이지도 않지만 가장 근원적인 그 본질의 문제를 우리가 대면해서 보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왔구나라는 그 인식을 하게 되면 정말로 절실하게 깨닫게 됐을 때는 우리는 다른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다라고 다른 방향을 잡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크게 다섯 가지 테마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큰 용, 또 예뱀, 둘째는 악한 자, 세 번째는 세상 임금, 세상 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네 번째는 사단이 엄청난 속임수를 쓰고 있음에 대한 그 마귀의 관계에 대한 것, 또 다섯 번째로는 결정적으로 이 엄청난 사탄이 결국 가장 공격하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사탄을 큰 용, 큰 예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탄에 대한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다음의 구절들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는 사탄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존재 유래에 대해서 네 가지 말씀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네,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잠깐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이 말씀은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고, 두로는 그 당시에 가장 번영했고, 가장 부자였고, 또 아주 교만했지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사단의 존재 의미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수사적인 그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저도 신학자가 아니고 또 깊이 연구해보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리고 저자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네 이렇게 쭉 보석 이름이 나오고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수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나타났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영어 버전에서는 perfect mode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대단한 존재였죠. 지혜가 충족하고 또 온전히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제 지음 받던 날에 이렇게 보석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해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보면 이 사탄이 어쩌면 찬양과 연결되었다라고 우리 조성호 목사님은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예, 그룹이 이제 천사를 지칭하는 용어이죠. 예, 그러니까 이 그룹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었고 또 거기에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러한 표현에서 우리가 살짝 짐작해 볼수 있는 것은 상위 레벨의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고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희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예,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존재가 얼마나 완전한가, 우리보다 더 완전하다는 걸 우리가 예, 짐작할 수 있고요. 또 이사야 14장을 보겠습니다. 예, 14장 12절에서 15절을 예, 보니까 너 아침의 계명,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놓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아주 교만했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예, 이런 마음을 처음부터 교만하게 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에 구덩이에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불의 완전한 존재를 지음받았던 그 사탄이 마침내 불의가 나타났고 그 불의의 좀더 구체적인 구체성이 이사야 14장에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로다.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드디어 이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욕심들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계시록 12장 7절 말씀에서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이렇게 많은 그 배경 가운데에서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은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큰 용의 이름을 마귀 또는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온 천하를 꾀는 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신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우리가 사실은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믿지 아니하는 불신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사단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어디에서부터 유래가 됐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가장 큼직하게 볼수 있는 곳이 이 네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서 28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 15절, 계시록 12장 7절, 에베소서 2장 2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속성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사단이 악한 자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 우리도 거기서 예외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 마귀 속에 속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속해 있느냐,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느냐,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네, 웨슬리도
그리스도의 완전을 얘기할 때 절대로 중간 지대는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가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속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사단의 그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이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마귀에서 났다라고 이해할 때그 마귀는 욕심, 그 본성이 욕심이죠. 너희의 욕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귀다, 귀신이다 이런 말이 우리에게 지성인으로서 그 말이 좀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여기 그 조성인 목사님께서 그 술 먹는 자의 예화를 들으셨습니다. 저도 참 그것이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술을 안 먹을 때 어떤 분이 굉장히 매너가 있죠. 너무 좋은 사람이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며칠간 마셔야 되는 거고 이제 다 때려 부시고 폭력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가정에서 쫓겨나고 이혼당하고 쫄딱 망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노숙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 속하지 않을 때 이러한 그 속성, 그 마귀의 끊임없이 끌고 가는 그 속성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모든 인생의 배후에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존재가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심판이 시작이 되었고 또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완전히 불못에 이제 빠져들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빼앗긴 것, 지금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게 사실이지만 엄청난 능력으로 지금도 사실 전 세계에서 어둠 세상 주관자들을 통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그런 거 많이 보죠. 차츰 이제 차차차차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질문을 가끔 하지요. 귀신이 정말 있을까? 이렇게 속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다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거기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수많은 대상자들이 여전히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일하는 사단이 그들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은 공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사단의 자녀니까 싸울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냐 하면 그 사단을 대적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특히 교회를 향하여 목회자들을 향하여 사역을 향하여 엄청난 불화살을 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모임에 가보면 모임에서 왜 그렇게 싸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판단하고 이렇고 저렇고 아주 그냥 그 모임이 많고 시끄럽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단의 장난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공격을 사실 교회 안에서 더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걸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괜찮지 않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만 하겠습니다. 사단의 속성을 잘 말해주는 사건이 출애굽기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빠져나오죠. 그러나 그러고 나서 이제 홍해로 들어가게 됩니다. 뒤로 갈수 없고요. 이제 앞으로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로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에 바다가 갈라졌죠. 이때 애굽이 출격을 해옵니다.
이미 이들은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사건 앞에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네. 홍해가 갈라지고,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네. 그 속에 들어갑니다. 네, 홍해로 뛰어듭니다. 예, 이것이 사단의 어쩌면 극적인 모습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또 회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게 예수님의 성령이 계시나? 그게 어떤 걸 말하지? 하며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자명한데도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사단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탄이 성령이 있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 왜냐고요? 그것이 사단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분들 속에 주의 성령이 예수님이 계신 걸 알매도 불구하고 사탄이 공격한다고 할때이 사탄은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장난치지 않습니다. 사단은 생명 걸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이 그것이기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구원받은 자 속에 특별히 선교사님들, 목회자님들 속에 주의 성령이 계심을 사단은 알고 있으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군인들이 지금 바다가 갈라지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빤히 보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홍해로 뛰어드는 이런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100% 우리는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 그 지금 현재 70억 인구가 살고 있고 또 예전에도 많은 인구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구 중에 얼마나 천국에 갔을까? 네.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과연 나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선교사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수 있을까? 저도 이 말씀을 통하여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적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볼 때,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지옥에 가게 될까?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70억 인구 중에 거의 네, 정확한 건 제가 말씀할 수 없는 논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 지옥에 보내졌다라고 볼수 있을 거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인구들을 다 보낼 만큼 그야말로 사단은 백전노장이죠. 예, 그 백전노장이 사단이 그 백전노장인 사탄이 우리 개인을 상대해서 공격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향을 알고 있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머리가 훨씬 좋은 존재이고 완전한 존재였잖아요. 예, 아주 치밀하게 예, 아주 정략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전 세계가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다시 말하자면 약점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것은 치명적이 됩니다. 즉, 우리의 약한 점을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아주 아주 끝까지 더러운 데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 삼손과 들릴라 예화에서도 들릴라는 그 삼손의 약점을 알게 될 때까지 물고 늘어졌고 그 약점을 알았을 때 거기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저께 잠깐 우리 그 감리교 모임을 우리 여성 선교사들이 모임을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그 대화 중에서 이런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인생 경험도 있고 또 영적인 눈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았을 때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내 마음속에 비판하는 마음을 심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판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의 마음보다 비탄의 마음이 들어올 때 엄청나게 제가 말이 많아지고 네. 소위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꼰대가 되고 예. 굉장히 그 비판의 음성으로 제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임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서로 이제 날카로워지고 이렇게 되고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나는 그들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오늘 말이 많았고 비판적인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속에 약한 점이 그것이더라고요. 제 속에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그게 영적으로 판단이 돼서 내 마음에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복음에 있어서 보면 판단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사단이 저의 약점을 타고 들어와서 제가 모임의 방해자도 될수 있겠다라는 것을 어저께 깊이 깨달았습니다. 네, 뭐 약한 점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약한 점을 알고 있고 그것을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서 우리는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을 이겼으니까 나는 괜찮다. 예, 물론 맞는 얘기지만 우리가 일평생 아직 살아야 되고 사단의 속임수에 대항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서 빠져 있는 자를 건져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그냥 괜찮다 정도 이건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귀신이 보이지 않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없고 나는 좀 편안하니까 괜찮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또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우리의 약점도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이 28장,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을 통해서 옛뱀, 큰 용으로서의 사단의 존재가 얼마나 큰 존재인가를 먼저 얘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완전한 자였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머리 좋고 완전하고 지혜롭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퍼펙트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로서 불순종의 아들들을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히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킬 만큼 큰 파워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존재가 성격이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네, 조금 악하다 많은 게 아니라 악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너무 강한 힘이 있는데 너무나 또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부분이었고요. 네, 잠깐만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늘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사단이면서 온천하늘을 꿰는 자, 속이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으면서 또한 엄청나게 악한 존재가 예, 사단입니다. 이제 세 번째. 세상 임금, 세상 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렇게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상 심판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말하고 있는데요. 일단 심판이라고 하는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사단에 대한 심판은 시작됐고요. 이미 시작됐고요. 또 그 심판의 승리가 이미 확정적이다라고 우리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이제 아직은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때도, 예수님의 사역 때도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이기시고 그런 일들이 예, 벌어졌는데 이것의 궁극적인 완성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고 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네. 이 세상의 신이라고 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금 현재로서는 임금이라는 거죠. 세상의 신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죠. 이 그리스도이신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되 만일 내게 엎드려 숭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누구 손에 이 천하 만국에 그 영광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 말은 곧 사단의 세력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6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또 히브리서 이게 안 돼버렸네요. 네. 아까 올리는데 뭘 잘못 만져가지고 몇 장이 좀 날라간 것 같습니다. 몇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만났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죠. 네. 이것을 우리 초등학교 어린아이들 또는 남자들의 세계에서 조금 비유를 해보자면 남자들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예,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파워게임을 많이 하죠. 예. 어릴 때 주먹질하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도 그 유명한 한양중학교에 가서 그 깡패들 속에 잠깐 있었다가 굉장히 많은 그 저기를 입었었는데요. 네, 그때, 얘기를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학교를 전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물어봤죠. 아들한테. 걔가 통 입을 열질 않아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남자들 세계에는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형이 엄청 때렸나 봐요. 네. 그래서 결국은 학교를 옮기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릴 때 키가 이렇게 이제 뭐 120, 130 이렇게 되는데 성장이 빠른 아이들은 머리 하나가 더큰 친구들이 있죠. 근데 그 친구가 또 덩치도 크고 싸움도 엄청나게 잘하고요. 힘도 세요. 그런데 성격이 너무 못 돼가지고 머리 너무 머리도 좋고 성격은 못 됐는데 아주 악해가지고 아이들 돈 뺐고요. 네. 제가 정말 이런 예화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캐나다에서도 그제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서 아주 엄청난 깡패가 있어가지고 너는 내일 무슨 반찬을 싸와 이런데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이제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 엄마 아버지가 그놈이 어떤 놈이냐 하고 학교에 가서 따질 수 있고 사건을 벌릴 수 있잖아요. 그 어린 조그만 것이.
감히 너는 내일 무슨 반찬을 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 아버지들이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반찬 해달라는 거 그대로 싸준다고 해요. 왜? 자기 아들이 거기 가서 맞으니까. 그 세력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들이 뭐 이런 예화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죠? 네, 여학생들이 담배 피고 목각으로 자기 그 여자 친구들을 데려다 놓고 때리면서 네, 돈 뺏고 그건 뭐 아주 기본이고요. 때리고 얼굴에다 칼로 긋고 또 심지어는 사창가에 넘기고 그런 일들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운도 좋고 머리도 좋고 그런데 악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너무 강한데, 너무 악하고, 이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공격하는 거죠. 나만 공격하는 것입니다. 네. 학교 폭력, 지금 더 적지 않게 있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선거가 어마어마한 부정선거였는데도 결국은 그 바이든이 이기지 않습니까? 예. 이 세상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인생들이 사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사단은 지금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랑 같이 가는 존재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이고 또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이겨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단 가운데 빠져 있는 자를 건져내야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알고, 그 속임수를 알고, 그 지혜롭게 약점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속임수를 알고, 그것을 대적하면서 이겨내야 할 역할을 예,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존재이며, 얼마나 악하며, 이 세상 정치가 어떻고, 권세가 어떻고, 막 얘기를 할수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배경을 사단이 분명하게 장악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모든 더러운 속임수를 우리에게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아, 그 말씀도 날라가 버렸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살짝 건드렸다 불쌍하니까 놔두지 않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마귀가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가운데에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그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도둑이 왜 왔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님에게 오는 아름다운 것, 우리의 선한 것, 이런 것들을 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뿐만 아니라 철저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말씀하십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준비해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단은
이것이 그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네. 천사처럼 예, 광명한 빛을 띄우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거기에 속을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래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있어서는 가장 높은 수준 높은 차원의 공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선교 활동하고 있을 때 사실 가장 도움을 주는 분들이 최측근이며 또 사실 가장 많은 어려움을 주는 분 또한 최측근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사단의 공격 루트가 그렇습니다. 머리가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아담을 공격해야 되는데 아담의 약한 부분이 하와죠. 하와 혼자 있을 때 사단은 공격해 왔습니다. 제가 수련목을 할때그 수련목을 그 돕고 있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사모가 가장 큰 도움이면서 가장 큰 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바로 지인이라는 걸 또한 우리가 예, 명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많은 목회자들을 보지요. 예, 어느 정도 큰 역사를 일으키고 나서 넘어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엄청난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명망을 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나서 뒤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넘어지죠. 돈 문제, 여자 문제, 명예 문제. 항상 이것은 경계해야 될 문제이죠. 우리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추잡한 이야기들 목회자들 사이에서 너무나 많이 있고 또 그것이 유튜브에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그걸 볼 때마다 얼굴이 뜨끈뜨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존경할 분도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목회자요, 선교사요,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약점을 알고 명예와 여자와 돈 문제 또 나의 약한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뭐 조금 모자라서 그랬다 아니면은 상황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치부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해줘 버리면 그건 우리가 사단에게 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의 대상자들에게 그렇게 상담을 해준다면 그것은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실제로 일하고 있음을, 실제로 공격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네, 그것을 인지해서 상담을 할 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단이 공격해서 우리가 넘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금방 제정신을 차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근본 원인을 빼버리면, 그냥 서로 사이에 상처만 남게 되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모임에 나왔다가 안 나오죠. 네, 특히 그 오래되신 선교사님들 모임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애기 선교사라서 이렇게 보면 네,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사단이 얼마나 인간관계를 통해서 비판하는 마음을 심고 상처를 주고 상처기를 내는가. 예, 그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 사단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 예, 그렇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임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임을 해치고 우리를 그 갈라놓고 우리를 상처 입게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사단의 궤계라는 것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단의 공격을 받았을 때 뒤로 물러서지 말고 대면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존재가 우리와 무관하지 않고요. 우리의 사역의 대상, 주변 전체에 사단이 공격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사역에 우리 개인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실만이라도 알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가를 방향을 바르게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치밀하게 약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끝까지 예, 물고 늘어져서 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과정을 보면 이미 사단이 그 환경을 만들지요. 네.
그래서 그 기업의 예화를 들으셨습니다. 기업의 경쟁이 그 처음에는 그 그냥 간단하게 뭐 편집 몇번 이렇게 치면서 상대방에 싸운다고 하지만, 그러나 진짜 사활을 걸고 이놈을 내가 넘어뜨려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넘어뜨려야 되겠다는 마음 숨기죠. 그리고 그 요놈이 어떻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 약점들 하나하나 찾죠. 또 정보를 모으죠. 그래서 진짜 사활을 걸고 싸울 때에는 그 넘어졌을 때못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절대적으로 못 일어날 작업을 먼저 하게 되죠. 네, 우리 인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저변을 쫙 깔아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펀치를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넘어지면 절대로 못 일어날 만큼 배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강펀치를 날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넘어가는 문제, 그한 번에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쭉 유혹을 받았다는 거죠. 그 약점을 알았지만 기도하지 않았고,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만들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맞아서 죽고 넘어져서 일어날 줄 알았는데 못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네,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네, 밖골로드에서 일어난 사건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네, 사단은 실제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 저 불신 세상을 사단은 꽉 붙들고 있고, 그걸 놓치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발악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 중에 사단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아니,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 본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놓치고 있습니다. 실제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나 가볍게 치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으니까, 예수의 권세가 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버려 두면, 방치해 두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 쭉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퇴보합니다. 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사탄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오늘 다시 한번 인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말씀이, 아, 네,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사자가 배고프면 얼마나 독해져 있겠습니까? 네, 우는 사자처럼 찾는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네, 어떤 조직에 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단을 회당이라고 얘기하죠. 사단의 회당. 그러니까 사단에게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조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가 그런 거 보죠. 그 무당들이 엄마가 무당이면 그 자녀들에게도 그 무당 신이 내려가죠. 예, 그래서 그 가문에 공격하는 사단이 있다는 거를 보면서, 예,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조직 가운데 일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실제로 거라사 지방에 예화가 있죠. 예, 군대 귀신들 들린 사건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 그 군대의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하죠.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왜이 사단이 그 지방을 떠나지 말기를 구합니까? 예, 뭔가 있다는 거죠.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힘을 합쳐서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떨어지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연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사단의 역사가 그 어떤 편차가 있거나 아니면 특색이 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그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필리핀에 와서 선교사로 일할 때이 필리핀에만 특별히 역사하는 그런 그 사단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특히 그 가정이 무너져 있죠. 네. 그리고 미혼모들 너무나 쉽게 10대들이 임신하고 그 가정이 무너졌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죄로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이제 애를 낳는데 와서 막 껴안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네. 그리고 또그 가정에서는 그 아이를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그 어머니 할머니가 또 길러주고 이렇게 되죠.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난번 뉴스에 보니 그 필리핀 소식에 보니까 지금 10대 15세 이상 이하의 그 아이들 10대 아이들이 상당히 그 임신율이 높아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제가 잘 전체를 볼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느낀 필리핀의 역사하는 사단의 영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4장 15절에 특별히 이 사탄은 지금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속임수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네.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예,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도 사단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네, 맨 뒤에 앉아서 말씀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고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단이 뺏어간다 이러는 거죠. 네, 또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지금 이런 때입니다. 사단이 크게 분내어서 공격하는 이러한 때입니다. 네. 이것이 팬데믹과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도 얘기하지만 네. 일단 네, 조심스러운 얘기고요. 네. 또 예, 크게 이상과 같이 이제 네 가지 테마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가 처음부터 어느 정도 네, 능력이 있는 완전한 지혜가 있는 자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포커스는 너무나 악하다는 것이고요. 또세 번째 포커스는 힘 있고 악한 존재인데 권세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포인트는 그 엄청난 존재가 우리의 악함을 알고 우리만 공격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을 정도로 공격한다는 사실을 예,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그냥 우리가 해방받았으니까 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지요. 전혀 개념이 없는 것을 보게 되고, 예, 우리도 까딱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과학적인 시대에, 더군다나 선진국일수록 이 사단 얘기, 귀신 얘기를 하면 아주 수준이 낮은 기초적인 그런 얘기인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를 이렇게 본다는 게 자기들은 충격이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일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들은 우리를 대적해서 취할 것을 분명하게 가져갈 것임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예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성도님들은 대부분 전혀 무관하게 삽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 입에서 이렇게 많은 독이 나오죠. 네, 교회 다니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원망, 네, 그리고 사건들에 대한 원망,
사람들에 대한 원망. 네. 그래서 그 배경에 어떤 존재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임이 무너지고 깨지고, 네, 목회자들이 패망하고, 네, 교회로 그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사탄이 보았을 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속으로 낄낄하면서 좋아하겠죠. 네. 그래서 공격한 놈은 사실은 사단인데 우리는 사람만 원망하고 있으면서 모임이 깨져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져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누가 피해를 줬나라고 얘기했을 때 가해자는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돌렸을 때 또 거기서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가해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볼 줄 모르고 우리는 피해자끼리만 서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그런 교회를 보았습니다. 아주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또 아주 지성인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이제 그분이 그런 그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비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도들 간에 전부 돌아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성도들이 전부 약속하고 안 나가 버렸어요. 결국 그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그 약한 부분을 찾아서 들어와서 그거를 망하기까지 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인지 못할 때 그 관계성에서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죠. 교회에서 특히 A의 이야기를 A가 없는 데서 하지 말아라. 또 A의 얘기를 B에게 옮기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아프리카에서 성공한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 아프리카의 선교회를 아주 부흥을 시키고 나오신 분이신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공의 비결을 물어보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 사람이 없는 데서 또 다른 장소에서 옮기지 말도록 절대 하지 못하도록 그거를 철저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얼마나 그런 것을 노리고 좋아하고 그런 약점이 있을 때 타고 들어오는가 우리가 이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 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공격한다는 것인데 그 근원을 공격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네, 좀더 자자, 좀더 졸자 하면서 졸게 하고 새벽 기도에 못 나가게 하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은 뭐가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핵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핵심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것을 비치지 못하게 하면 우리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네, 식물이 마치 물을 못 먹으면 시들시들 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방해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복음이 들려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의 포커스를 가리게 되면 구원받아 놓고 죄송하지만 엉뚱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이 복음의 어떤 풍성한 은혜 속에 있지 못하게 되면 바짝 마른 인생, 예, 잘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못 잡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세대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세대들이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하지요. 그것은 복음을 회복하게 해야 되고요.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기서부터 회복해야 되고 그것은 진실로 공개된 사단의 공격에 대적하는 어떤 최고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방향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원을 공격하는 사단, 복음만 모르게 만드는 이 복음이 미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주
주 타겟. 아주 주 타겟. 네. 복음을 비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주 타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멸하게 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때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후손, 즉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그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박살을 낸다는 거죠. 머리통 박살 내면 죽죠.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지금 우리의 상태가 지금 그 사단이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여기서 또 나오죠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죽음을 통하여서 그 충족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단을 멸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이 3장 15절에서 또그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사단에 대해서 올바른 정확한 인지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정말로 내 모든 문제의 배경에 사단의 공격이 있구나라고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정말로 문제의 방향을 바르게 잘 잡고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사단에게 빠져있는 자를 끄집어낼 수 있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이 싸움을 할수 있고 그런 일들에 아주 집중을 하면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될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